수치로 과학기술인을 말하다. 안녕하세요. KRD 알지의 손정은입니다. 나날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요. 없는 시간 쪽에서 경력 개발하랴, 업무하랴, 정신없이 바쁜 재직자들. 오늘은 재직자가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통계는 2022 KRD 과학기술 인재개발 통계집의 내용이고요. 과학기술 분야 재직자 2067명이 답해주신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3위, 경력설계 및 자기관리 능력 함양. 전체 응답자 중 44.2%의 응답자가 경력설계 및 자기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을 듣고 있다고 답하여 주셨습니다. 2위, 신기술 정책 등 동향 파악. 64.5%의 응답자가 신기술 정책 등 동향 파악을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력 설계 및 자기관리 능력 함양, 신기술 정책 등 동향 파악을 위한 교육 수요가 높았는데요. 재직자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연구 관련 전문 지식 스킬 습득. 연구 관련 전문 지식 스킬 습득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직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업무 시 부족한 노하우 등을 배우기 위한 직무 관련 교육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20, 30대는 직무 관련 교육을, 40대는 학회 활동을, 50, 60대는 외부 강의, 자문 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20, 30대 재직자가 선호하는 직무 관련 교육의 형태는 집합 교육이 56.2%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재직자들의 경력 지향성은 승진보다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인정, 기술 발전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연구개발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전문 분야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연구지원직의 경우 나의 지식과 기술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KRD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재직자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탑3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